네, 반갑습니다. 원야바라밀. 제가 오늘은 섰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도리도리를 만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서보자. 서서 보니까 좀 전망이 좋긴 하네요. 날씨 덥죠?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날씨가 무척 더운데, 와서 법당 보면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지리산 절에 이제 출가했을 때 그 절이 천년 고찰이었어요. 그런데 법당은 많아. 법당이 좀 작은 사찰이에요. 근데 땅은 많아. 터는 넓죠. 그래서 이제 큰 법회를 할 때 보면, 주법당. 주법당이 여기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작아요. 근데 그런 주법당 말고도 다른 법당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법당들이 더 큰 법당들 있지만, 주법당이라는 격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작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울 때 하면 밖에서 이렇게 의자 펴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선풍기도 없죠? 선풍기 틀면 먼지바람 나니까.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저도 그때 이제 앉아있을 때고, 그때 이제 어른 스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덥죠? 하니까. 손수건 지금 땀 닦잖아요. 덥습니다. 덥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여름에 덥지 않으면, 그럼 춥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름을 덥다고 당연히 인식하는 게 그게 이성적인 거다. 만약에 여름이 여름답지 않으면 추우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가장 큰 재앙이지 않겠는가? 여름은 당연히 여름다워야 여름답고 더운 게 맞는데 우린 조금만 더워도 잘 참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발심을 해야지. 그래서 했던 말이 이제 더우면 더운 대로 조금은 그러려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 따라서 합시다 하면서 그러려니 해보세요. 아직 다 따라서 해볼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근데 거기다 이제 저는 옴을 붙이면 좋겠어. 옴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나와 우주의 기운이잖아요. 옴 그러려니 한번 해볼까요? 옴 그러려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려니라고 마음 먹으면 또 더위가 많이 삭혀집니다. 덥지 않아요. 그런 인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치 하나의 진언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우면은 옴 그러려니 옴 그러려니 하면 더위가 사라져요. 오늘은 이제 조화루법입니다. 조화루는 오늘 보니까 불광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금강 청년법회 우리 법우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조화루법회다 보고요. 이제 청년들도 와 있어서 잠깐 언급드리면 조화루 우리가 이제 불광사는 주말 토요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일반 사찰에서는 조화루법회가 커요. 조화루법회가 더 많습니다. 보통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조화루법회는 지난 한 달을 회고하는 거예요. 지난 내가 살아온 한 달 동안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마음 씀씀이가 올바랐는가, 불교적으로 바르게 살아왔었는가를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매월 첫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을 살아갈 나중을 또 다짐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절집에서 초하루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발언을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잖아요. 호법 선신들. 그러니까 불보살님들께 앱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호법 선신들께도 앱을 같이 올립니다. 호법 선신들의 역할이 이제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들을 지켜주고 옹호하고 이 도량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하루 법회 때는 우리가 호법, 아까 신중기도를 했듯이 호법 선신들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조화루 법회를 잘 참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은 백중제 우란분제 기간이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좀 죽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백중이니까. 왜냐면은, 백중 아닐 때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죽음과 관련된 얘기는 좀 우리가 멀게 느끼고 싶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중이라는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죽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회고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했던 말씀이 이제 죽음과 친해집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 초하루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대연 스님의 고별사를 제가 읽어 드렸어요. 대연 스님이 이제 29일 동안 단식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이 불교 수행자는 어떻게 이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사실은 다 한 번쯤은 그 이상은 회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겪는 죽음의 모습.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음을 겪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전생에 대해서,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간다. 우리 전생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생이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세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전생은 뭐 다양하겠죠? 그때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전생이 어느 한 전생으로만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생에, 왜냐하면 수많은 전생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인 생에 그 전생, 공주와 화무마마 그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전생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전생의 의미가 있다. 어느 한 전생만 본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불교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초하루 법회 이 공간에 있는 것도 전생에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광사와도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스피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기억나시죠? 바로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호스피스는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치유하는 그런 의료시설이죠.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말기 암 환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건강할 때 나는 어떻게 죽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계획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청년 불자들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청년 불자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젊으니까 당연하지. 살아갈 일이 너무 창창한데. 그런데 사실은 또 죽음이 늘 순간순간에 있단 말이죠. 앞으로 나는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 강조했던 말이 뭐예요? 있잖아요. 늘 법회 때 하는 말. 유언장을 써보라 하는 거잖아요. 안 써보니까 기억을 못해. 그래서 유서나 유언장을 쓰다가 정리하다 보면은 조금 더 회고가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불교적인 임종을 내 스스로도 맡고 싶다,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어놨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순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당연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들이다. 이 도의를 뚫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덥다고 집에 있어 보면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유튜브도 듣는 거 좋지만 감흥이 달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임종 자리에 가면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수 상태,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은 없지만 혼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죽음 이후에 어떤 빛을 보고 어떤 어둠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또 생전에 보지 못했던 어느 가족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정말일까?
그게 사실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오늘 드릴 얘기가 임사체험에 관련된. 임사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체험이에요. 근사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죽음과 가깝다고 해서 근사, 또 죽음을 다룬다고 해서 임사, 또 죽음 바로 체험.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녀온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계를 아는 거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임사체험은 인류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심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주님께서 이제 법문하실 때 영화 신과 함께를 얘기했는데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 있잖아요. 무슨 살인지옥, 나태지옥, 폭력지옥, 천륜지옥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옥의 모습들을 아마 지옥을 잘 그려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오세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신과 함께 보면 첫 장면에 주인공이 소방관이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방관인데 아이를 구하고 이 소방관 김자홍은 죽음을 맞죠. 그러면서 김자홍의 혼이 공중으로 떠가잖아요. 그 뒤에서야 내가 나 죽은 줄 알아. 그게 유체이탈 이렇게 말을 해요. 유체이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 한번 사람과 영혼 다 봤죠? 벌써 이것도 이제 고전 영화예요. 1990년도 데뷔 뮤어 기억도 해요. 그 포스터 보면 도자기 굴리고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래요. 그 사랑하던 여인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혼백의 절절한 아픔을 그리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패트릭 스웨이지 맞잖아요. 그 주인공이 몸 육체에서 육신에서 혼이 분리되어서 처음에는 죽은 줄을 몰라.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아,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구나. 그래서 영매를 통해서 이제 그 전에 했던 사랑하는 여자와 소통을 갖게 되는 영화잖아요. 그게 바로 또 유체이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 옛 불자들은 그럼 죽음을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었겠느냐. 지금처럼 경전이 활발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얘기를 주님이 어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오늘 손해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명부전에 보면은 불화나 벽화 이런 거 보면 막 그려져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선업을 지으면 살아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례로 가령 뭐 구업을 지어서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해서 지옥에 가면은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고랭이 밭갈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정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르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섬뜩한 사후의 세계는 우리가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사체험을 통해서, 지옥, 사후세계는 아니고, 지옥은 아니고, 사후세계를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제목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뇌과학자이면서 신경외과 의사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일 만에 뇌사에서 살아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가 증명한 죽음 이후의 세상. 오늘 이 책에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치밀하고 논리적인 과학적 탐구와 의학적 검증으로 뇌, 의식, 생명의 미스터리를 낱낱이 밝힌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보면은 1판에서는 38세를 발행하고 2판에서도 또 발행을 하고 굉장히 발행을 많이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얻었던 책이다. 뒤에 이제 서평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인사 관련 체험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 정현철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 음과대학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이것은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개구리가 우물 밖에 장엄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사건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닌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 근데 나올 때마다 책 광고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문제는 이 임사체험 관련된 책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임사체험 다녀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택도 없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뇌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뇌에 고름이 찬 증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게 하루 이틀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요. 얘 죽었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얘들은 다 동료 의사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족들도 장례 준비를 해요. 그런데 깨어난 거야. 깨어나서 그 이유가 중요하죠. 과거와 굉장히 다른 모습. 이 사람은 천국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어디 가서, heaven. Proof of heaven. heaven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꼭 천국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도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극락. 그러니까 나는 극락을 다녀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는 극락을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과학자가, 내 과학자가 임상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인, 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가보지 못한 저 세상을 보고 왔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크게 바뀌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버리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이외에 다양한 이제 윤회나 환생 뭐 이러한 굉장히 불교적인 세계관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원적인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이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ABC TV 유명한 방송사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녁 뉴스 시간에 방영이 돼요. 이 사람과 관련돼서. 그 기자가 당신이 보는 거 그거 환상, 망상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아니다. 나는 직접 체험을 했다라고 이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학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는 의식은 뇌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왕설래가 생기는 거죠. 이분 알렉산더가 뇌과학자이면서도 신경외과 또 의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망상과 임사체험과는 다르다. 내가 전직 의사고 뇌과학자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상은 보통은 뇌의 기능이 생각과 여러 감정들을 조절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 기능들이 말이 되고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다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분 알렉산더도 당연히 알죠. 인정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이 부분들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자신은 이제 과학자이니까 과학자인 입장에서 체험담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는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약간 유사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특히 긍정적인 망상은 괜찮은데 부정적인 망상은 우리 일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어느 이제 스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스님이 좀 어려운 점을 토로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스님인데 집중수행 혼자 토굴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문자가 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문자가 오는 거야. 죽음? 누군가 나를 뒤를 캐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신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뜻 말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인정을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대중에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자칫 뭔가에 마장이 씌우게 되면은 이렇게 망각의 세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뭐 돌아오셨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왜요? 이 망상이라는 자체가 뇌가 헷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헷갈린단 말이죠. 뇌가 헷갈린다는 건 뭐예요?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하는 건 임사체험 동안 뇌가 헷갈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환자한테 우리가 수술할 때 전기 자극을 주잖아요. 따다다다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환자가 빛 같은 걸 보게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소망투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망투사를 해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정신치료 분야에서 쓰는 용어예요. 알면 안 되겠죠? 이 소망투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그게 나타나는 거야. 현상으로. 그걸 소망투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소망투사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꿈에서 우리가 꿈의 착시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간절히 걸돌이 생각하는 게 일상에서 무엇이 있다면 그게 꿈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의 착시와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뇌가 헷갈리는 어떤 증상이 있어서 뇌에 저산소증이 오면 또 그렇답니다. 그리고 마취, 환각, 특히 이제 약물 같은 경우가 많죠. 약물도 분명히 망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억이 조각이 나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은 분명하게 내가 살아왔던 생이 회고가 되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영상으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약물이나 이런 경우의 망상은 깨어나도 굉장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임사체험을 하고 온 분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보고 온 거야. 아, 죽음은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도리구나를 인식하고 온 거예요. 더 이상은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임사체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직도 말빨이 안 가네.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떤 것일지. 근데 임사체험을 아직 궁금하셔서는 안 되겠죠. 아직 멀었잖아요. 이렇게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궁금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은 아직 보류를 해야 된다. 아니, 여기는 우리 보살님들 불광사와 함께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임사체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임사체험이 무엇인지 또 그거를 내가 합당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자기 견해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하면 대체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 그 내용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불자들은 그런 임사체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적 상징, 불교적 상징으로서 누굴 볼까요? 시어머니요? 부처님을 봅니다. 불보살님을.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종교가 없는 분들은 뭘 볼까요? 대체적으로 빛을 봅니다. 똑같은 빛은 아니에요. 좀 다른 빛인데 어쨌든 그런 빛과 상응하는 뭔가를 봤다는 건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월남전 때 보면 이제 치열하게 전장에서 싸우던 병사들 보면은 병사들이 이제 굉장히 몸이 힘들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미국에 있는 내 혼백이 미국에 있는 가족한테 가 있는 거야. 가족에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보고 왔던 기록들과
당시에 가족들이 말한 내용 일치돼요. 또 심지어는 가족들이 그 혼백을 본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전쟁을 가장 많이 보는 애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3살, 4살 이 아이들. 이 어느 한 사례는 이렇게 그 심장 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아이가 깨어나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오빠를 보고 왔다는 거야. 근데 얘는 오빠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하기를 원래 있을 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야. 오빠가. 그러니까 얘는 오빠를 사실 모르죠.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임사체험에 들어가서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오빠를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얼핏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기억하는 아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지금도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태속에 있어요. 그런데 3살, 4살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3살 정도가 가장 기억을 합니다. 엄마가 물어봐요. 뱃속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꼬마가 엄마 지렁이 먹고 있었대. 탯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엄마 뱃속이 어땠어? 하니까 받아갖고 수영, 그러니까 아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꼬마가. 그러면서 수영을 한 것 같은데 엄마 괜히 굉장히 뚱뚱 보였던 것 같아. 이런 말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 말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태교나라는 부분 또 어린 아이들 임산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3, 4살 때 애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이 많아요. 기록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많이 기억을 상실을 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삶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임사체험을 한번 하고 나온 분들은 굉장히 불교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자비스러운 삶을 추구하게 돼요.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어떤 발언, 원력, 그리고 뭐 소명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극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가지 않고 되돌아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번 생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불교적으로 볼 때 한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불광사에는 없는데 보통 사찰에 가보면 명부전, 지장전이 있잖아요. 지장전에 가면은 지장보살님 말고 또 누가 있죠? 지장보살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장보살님 있지만 지장보살님 옆에 가면 보통 지장전 가면 지장보살님이 주존이잖아요. 그 옆에 협시보살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도명존자가 있어요. 도명존자. 그 스님이 형상을 하고 도명존자. 옆에도 무독기왕이라고 있어요. 무독기왕은 사람의 악을 다스려주는, 치유해주는 왕이고 오늘 들을 얘기는 도명존자예요. 도명존자가 중국에서 과거에 개원사의 어떤 스님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는 저승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스님을. 가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잘못 온 거예요. 올 일이 아닌데 이름을 헷갈린 거야. 지옥사자가. 이 도명 스님, 다른 절에 있는 도명 스님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개원사에 있는 스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죠? 아니 갔는데 내가 아니야. 근데 스님도 화나겠죠? 그런데 화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았던 이유가 지장보살님을 본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 스님도 공부할 때는 나름의 신앙은 있어서 근데 지장보살님을 뵙지 못했으니까 근데 거기 지옥에 가서 분명하게 지장보살님을 친견을 한 거예요. 영락을 베고 또 기록에는 두건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장보살님이 여기는 승영이라고 하고 스님의 모습인데 두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님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못 봤어요? 있어요. 두 모습이 있어요.
승염, 두건을 쓰고 있는 지장부사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스님처럼 민머리에 승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장부사님을 친견을 하였는데, 정말로 영락과 주장자와 반도 두건을 두르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거해서 두건을 쓰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도명존자도 보면은, 도명존자가 이제는 와서 보니까, 아, 살아생전에 정말로 선업을 많이 지어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한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얘는 설파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협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장정 가시면 도명존자를 꼭 신견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명전자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빛이 좀 중요해요. 인사체험에서. 빛을 만나기 전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고 그래요. 터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암흑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이 이럴 수가, 이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거 한 번씩 보이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죽은 이후에 약간 통과 의례 같은 거, 모습이죠. 누구나 겪어야 해. 그런데 그게 우리는 터널처럼 인식을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담이니까. 그래서 암흑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세상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비로소 내가 저승에 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빛의 존재라고 해요. 영화에서는 이런 빛의 존재를 사람으로 만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누군가가 영적인 인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기가 볼 때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와 아주 끈이 깊었던 오빠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로 나와 인연이 깊은 누군가가 빛의 존재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빛의 존재는 거기서 볼 때는 대화를 안 한대요. 대화를 안 하면 어떡해요? 말 그대로 이신점심, 일종의 텔레파시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근데 이 빛의 존재는 뭐냐 그러면, 미국에 이제 케네스 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빛의 존재는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이제 용어로는 토탈 셀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사실은 본래 모습으로부터 파생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교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학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느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참된 자기와 만나게 되는데, 그 빛의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흔히 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 또 참나. 그러니까 불교적인 맥락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적 수행에서 선정삼매를 한다고 많이 하십니까? 그럴 때 뭘 봐요? 흔히 그때도 빛을 본다고 그래요. 니미타라고도 하죠. 근데 이 빛을 보는 경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선정 상태에서 보는 거나, 이 죽음 임사체험에서 빛을 보는 거나 정상적인 세계는 아니야. 그런데 특별한 차원이 열리는 거라는 거지. 굉장히 비슷한 경우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영국의 이제 더비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12명의 불교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죽음 직전에 생성되는 뇌파와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에서 들어갔을 때 뇌파가 너무 더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면 불교적 수행이 어떤 집착을 끊는 거잖아요. 그게 내 물질이든 아상이 됐든 어떤 집착을 끊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죽음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거대한 집착을 끊는 절대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깊은 명상은
죽음 단계를 체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살하는 사람, 종교에서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죠. 왜냐, 자살하면은 더 큰 과보를 받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정말 궁금하다면은 불교적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한 사람들은 다 불광 사람 와가지고 죽음 체험을 좀 명상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종 수행으로 우리가 새끼나 무새끼를 이렇게 넘나드는 말,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경전에 보면 광명 빛을 본다 이런 내용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이 또한 한낱 그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아 이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이로움의 에너지의 파장을 분명하게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불교적인 내용으로 보면 티벳 사자에서의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책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번 보시면 좋아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처음 보려고 하면은. 티벳 사자에서를 보면은 죽은 후에 49일 동안에 겪은 이야기인데 그 안에 무수한 빛을 보게 됩니다. 49일 안에. 그리고 많은 불보살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깊은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빛을 보면은 놀래요. 놀래가지고 내가 동물의 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젠 축생의 삶으로 다시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고 저 빛 또한, 존재 또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윤회의 고리를 또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임종에 이르렀을 때 그 직후에 스승이 있으면 좋아요. 또는 스승이 없으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이 있으면 더 나은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지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합동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 고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이야. 합동 촌대를 같이 기도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나에게 복덕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기도 끝났다고 그냥 훌쩍 갈 게 아니라 와서 잔도 올리고 절도 올리고 또 제주분들한테 합장 인사도 한번 해주고 가면 좋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왜 자비롭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사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무조건적인 자비로움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이 생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바세상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으로만 해야 이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비백산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 넋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넋을 잃어버리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 살면서 그런 혼비백산 하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면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자들은 정신을 잘 차려야 돼. 평소에 불교적 수행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살아나잖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어린 짐승이 정말로 살려고 하는 생의 의지가 가득한 놈들은 살아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요. 사자한테 물려도 호랑이한테 물려도.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순간 이건 끝이야. 그래서 혼비박산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꾸준한 수행이 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멋진 미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불교는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신행이 기본이에요. 자, 신행은 뭡니까? 행하고 실천하는 보현 행원의 삶을 말해요. 보현 행원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큰 스님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
이 실행적인 삶을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행하고 실천하고 보현 행원의 삶을 사는 불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미 큰 스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야.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불광사에서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행하고 자비롭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든 임사체험이든 불교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서 신흥으로 지속화되어지는 게 정말로 너무 중요하고 이승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3초 기다리니까 반응이 없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날씨가 덥습니다.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려니. 그렇게 하면 안 더워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려니. 이제 우리 이문 밖으로 나가면 오늘 엄청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하면은 덥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 오신 분들께 뭐 작은 위안 또 이렇게 정보를 드리자면 우리가 곧 이제 칠석이 있죠. 칠석을 목요일 날 하죠. 8일 날. 맞습니다. 8일 날 입제를 하면 칠석할 때 우리가 주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줄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뭘까요? 정보가 없죠? 그때 와보면 알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말하면 너무 이제, 그래서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뭔가 선물을 준다 카더라. 그리고 18일날, 또 이제 18일날 우리 어디 가죠? 군법당 가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 백중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 회양의 순례를 갑니다. 이제 보통은 방생을 많이 가는데 이제는 정말로 좋은 선업을 짓는 방생을 하자 해서 군 장병들, 군부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단주가 이 장병들에게 줄 단주예요. 지금 500개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장병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 같이 만들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법회가 끝나면 1층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 총무소로 가야지, 접수를 해야지, 술래기도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앞에 지키고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예약도 해야 되고, 버스도 예약도 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라. 라는 오늘 오신 분들께 특별하게 정보를 미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초하루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런데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매월 첫 하루에 불자의 삶을 회고해보고 다시 다짐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이 죽음에 관련돼서 회보로 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씩 다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또 가까운 인연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것 또한 선업을 짓는 공동을 짓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